GM과 상하이 자동차가 손을 잡고 만든 중국 바오준이 새로운 소형 SUV510을 최근 중국에 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열린 2016 광저우 모터쇼를 통해 처음 선보인 모델로 기존 제품보다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춰 관심을 끌고 있다. 차 크기는 4,220x1, 740x1, 605mm로 쌍용 티볼리와 비슷하다. 바오준은 512 겉모습뿐만 아니라 동국에서 가장 훌륭한 실내를 갖췄다고 주장한다. 옥 핸들과 선풍구에 매트 메탈릭 액센트를 주었고 상위 버전에는 가죽 트림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ESC와 TPMS TIR 리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 시동 버튼, 8인치 모니터 등의 편의 및 안전 장비도 넉넉히 챙겼다. 1.5L 터보 버전도 예고된 상태다. 놀라운 것은 다음. 중국에서 바오준 512품미가는 54,800위 안약 910만 원부터 시작한다. 옵션을 넣어도 69,800약 1,116만 원. 참고로 중국에서 팔리는 동급 기아 XK3의 값은 11만 위 안약 1,800만 원부터다. 이렇듯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터라 중국에선 SUV계의 샤오미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우리가 바오준 510을 주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